여기 잘 안 보이는데 톡톡이라는 게 네, 나오긴 나와요. 네. 돌아다니는데 네. 진짜 해 끼치는 게 없으니까. 이거는 곤충을 기르면서 네. 이 젤리, 이 당분 때문에 많이 네. 들어와요. 아. 그리고 얘네 오줌, 그러니까 약간 부패돼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살아가가지고 지금은 더 적은데 나중에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. 그게 너무 싫으시다면 톱밥을 좀 주기적으로 갈거나 뭐냐 햇볕에 말려서 네. 다른 데로 도망가게 해야 돼요. 톱밥을 말리면 아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데로 이동하거든요. 우선은 제가 이 친구 산란해체 해볼게요. 지금 저희가 처음 키우는 거라 애기가 너무 원해서 시켰는데 지금 그래서 멘붕인 거예요 지금. 아니요 이거 멘붕일 필요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. 진짜 네. 해 끼치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괜찮은 정도고 아, 네. 거의 없는 수준이라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9월 29일 날 샀거든요 여기서. 9월 29일이야? 네. 네 여기 보이세요? 아 여기 있네. 아, 지금 아, 막 나쁜 건지 키우다, 알고 키워다니니까 얘가 뭐 애한테 볼까 봐 그렇게 저희도 만질 때 진짜 아 그쵸. 처음에는 다들 그러시죠. 톱밥에 걸리치니까 막 진드기 나오고 먹거든요. 아 톱밥에 이제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진드기 많이 나오고요. 톡톡이 좀 더 잘 찾아보시면 톡톡이도 나와요. 톡톡이라는 거는 그 되게 진짜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 일명 애벌레 이게 알에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거고요.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탈피를 두 번 정도 더 해요. 그럼 네, 2령, 네. 3령 되면서 네.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. 왕 큰 건 이건 본 적은 있는 건데. 왕 큰 거요? 예. 네. 다른 거는 봤는데 애벌레 종류는 좀.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키우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실 거예요. 오 이게 알로 나왔네요. 알. 이게 알이에요. 근데 크고 희죠. 이게 딱 눈에 띄어요. 아 이게 알이고 이게 애벌레구나. 이거는 새끼들은 그냥 톱밥에 넣어놓기만 알아서 커요? 네 그냥 톱밥에 넣으면 끝입니다. 수분 조절이랑 온도 조절은 조금씩만 해주시면 챙겨주시면 되고요. 거실에 물 한 번. 네 맞아요 딱 그 정도예요. 여기 또 있네요. 와 지금 벌써 2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벌써. 아 진짜 애는 너무 좋아하는데 어우 막 미칠 것 같더라고. 네 이게 애들은 진짜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걸 파는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막 산에 가고 그랬었거든요. 저는 그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애기들도 이걸 직접 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. 스푼 있죠? 네. 그 저희가 쓰다 남은 스푼 안 쓰시는 거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. 알차게 났네. 안 해서 그런가 봐. 안 건드렸나서. 이게 사이즈가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. 비슷하게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순간적으로 산란으로 엄청 한 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. 크기가 일정하네요.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한 몇십 개 나온 것 같아요. 얘가. 그리고 이제 영양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먹는 거고. 이제 저렇게 이제 또 휴먼 기간 갔다가 네. 또 나중에 또 산란 또 하겠죠. 와 진짜 많이 나온다.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50마리가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. 여기 또 있네요. 어이 또 나왔다. 또 있었어요? 네. 오. 알이었는데. 알이에요? 이게 뒤지면 계속 나오더라고요. 여기 또 있다. 오 여기 있다. 여기 또 있어요. 뭐 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채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채로 하다가 긁힐까 봐 철망에 전 그냥 일부러 제가 발견하는 식으로 해요. 또 나왔어요. 여기 또 나왔어요. 애벌레만 봤는데 뭔 알지? 재밌어요.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또 나왔어요. 여기 또 있다. 재밌는데요? 여기 또 있는데요? 아 이제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또 있다. 또 있어요. 그 전에도 저쪽 뭐 아 뭔가 있었는데? 있었던 것 같은데.
넘기시면서. 어이 됐다. 대략적으로 봐도 제가 대충 센 것만 해도 거의 50마리가 좀 넘거든요. 네. 한 60마리 정도? 2주 만에 60마리 살아난 거예요. 진짜. 이거를 이제 이대로 합사해놨다가 네. 한 2주 뒤쯤이면 다 부화를 했을 거예요. 네. 그때 어제 어머님이 이제 그때 선택을 하셔서 분리를 하시고 키우실 만큼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.